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승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작품 연옥이라는 작품을 찍게 되었어요. 저는 주인공 유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유해라는 작품에서 준범 역을 맡았던 백승호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오르페우스 신화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요. 제가 맡은 유리라는 인물은 같은 연극 배우인 오랜 연인에게 예전 같지 않은 감정을 느끼면서 현실과 연극의 경계에서 살아내며 상처받고 사랑하고 고민하기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제게 선물 같은 작품이에요. 사람들마다 연옥에 머무는 기간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치유받고 비로소 연옥을 탈출하여 저승이든 이승이든 어디론가 탈출할 수 있게 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유해는 기간제 교사인 준범이 장기 결석생인 지은을 만나게 되면서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공경에 처하게 되는 인물인데요. 준범이 어리숙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좋은 선배님들과 호흡을 맞췄던 좋은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재미, 고생이 녹아들어간 작품입니다. 꼭 보러 와주세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졸업영화제 활용점정에서 뵙겠습니다.